나는 어떤 장소를 지날 때마다 그곳이 당긴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나의 게으름과 차이피해 미루는 속성으로 인해 그 장소에는 모임을 가는 걸 주저했다. 그러다 우연히 길을 가다가 그 모임의 리더라는 사람을 보게 되었고, 좋은 인상에 상업적이지 않은 이미지에 끌려 그 모임을 참석했다. 그날의 메시지는 무척 강력했다. 나는 너무 그 모임이 마음에 들어 버렸다. 리더는 나에게 대화를 요청했고, 그는 대화 중 모르는 말을 내게 되물었고, 내가 알려주자 그는 부끄러워하는 듯 보였는데 너무 순수하고 좋게 느껴졌다. 그리고 선물해 주면서 이것밖에 줄게 없다는 아주 겸손하고 아름다운 얘기를 하셨다. 나는 남편과 주기적으로 참석하는 모임이 있는데, 크고 화려한 것을 싫어하는 나는 영혼 없이 다니고 있었고, 그는 그곳의 익명성에 편안함을 좋아하고 있었다. 나는 1년 넘게 참석했지만 그 모임에 어떤 애정도 못 느끼는 나를 발견했다. 아무리 붙어 있으려고 해도 밀쳐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그곳의 사람들은 내 장점을 단점이라고 느끼는 것 같았다. 그런데 내가 갔던 새 장소의 사람들은 내 장점을 장점으로 받아들인 것 같았고, 내가 가장 나답게 행동하는 걸 느꼈고, 옷도 내가 가장 편하게 느끼는 옷을 하고 가고 있었다. 나는 이전의 장소는 무척 점잖은 옷차림을 하고 갔다. 그냥 그 모임 룩이었다. 두 군데를 가보고서 내가 당기는 모임이나 당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수 있었다. 사람은 자신이 당기는 곳에 있어야 하고, 당기는 사람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물고기가 물에 있으면 생기가 넘치고 싱그럽지만 물을 벗어나면 죽는 것처럼 자신이 머물러야 할 곳에 있는 것이 행복인 것을 알겠다. 난 절대 사지 않을걸? 요 며칠 내 동네 아닌 다른 지역을 왔다 갔다 하다 사람들이 메고 있는 가방을 이 너무 예쁘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의 유튜브에 내 생각을 알고 있다는 듯 가방 광고가 뜬다. 너무 깜짝 놀랐다. 내가 예쁘다고 생각했던 그 가방이었다. 내 생각을 어떻게 알고 맞춤 광고를 해주는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 이런 것을 보면서 참 놀라는 감정을 느끼게 된다. 어떻게 보면 그 누군가 내 정보를 판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것들이 내가 보고 있는 유튜브 광고에서 등장하는 것을 볼 때마다 소름이 돋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신기하다. 난그 가방을 검색한 적도 없고, 심지어 글로 쓴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었고, 그저 생각만 하고 있었고, 당근에 싸게 뜨면 좋겠다. 그저 생각만 하고 있었다. 하지만 광고주들은 모르겠지. 내가 미니멀리스트이고, 중고 쇼핑자라는 것을. 아무리 보여줘봐. 난 절대 사지 않을걸. 누구야, 누가 이기나 볼까? 내 당근 온도만 올라가고 있다. 새 운동화 하나? 누군가 사고 안 신음. 중고 운동화 하나? 가디건 하나? 원피스 하나? 청자켓 하나? 야상 하나? 새 가방 하나? 때는 탔지만 새 거였음. 총 22,000원. 당근 쇼핑몰. 외면. 지난 5년간 매일 글을 쓰고 댓글 놀이를 2시간씩 하며 우정을 쌓은 카페가 있다. 난그 카페 딱 하나만 가입했고, 그곳에 깊은 애정을 느껴 하루에 3개씩 글을 쓰고 있었다. 마치 사람을 사랑하듯 사랑했던 것 같다. 암 환우가 있으면 쿠폰 선물을 보내줬고, 우울증에 시달린다고 하면 닉을 기도하며, 노트에 적어가며 기도해줬다. 힘들다고 쓰여있는 사람에게는 위로 커피를 보내줬고, 10잔 이상 각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줬다. 책을 소포로도 많이 보내줬다. 10권 정도 되는 것 같다. 알바를 찾는 사람을 위해 일부러 가서 사진을 찍어 정보를 주고, 미용실에서 일하고 싶다는 사람 때문에 단골 미장원에 부탁해서 일자리를 얻어주는 노력도 마다하지 않았다. 공격당하면 끼어들어 중재해서 내가 들어가는 공격 댓글이 멎어서 고맙다고 개인인 톡이 여러 번와 있었다. 내 밥줄이 될 만한 자료를 무상으로 올려줬다. 독사한 내용을 매일 밤 올려줬다. 밤 10시에 맘카페 글 쓰는 사람이란 책을 완결한 무렵 일이 터졌다. 엄청난 공격의 게시글이 올라왔고, 3,500명이 읽었고, 인신 공격의 댓글이 이리 때처럼 물어뜯었다. 그들이 말하는 사람이 바로 나였고, 나는 거의 범죄자급으로 묘사되고 있었다. 난 싸우지 않았다. 그냥 당했다. 전쟁은 그분이 하신다고 생각했고, 그들을 오히려 축복하는 기도를 했다. 그때 내가 괴로웠던 건 내게 악심을 품은 사람들이 아니었다. 지난 5년간 내 도움과 자료와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의 침묵이었다. 단한 명이라도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에요. 라는 댓글이 달렸다면 난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것이다. 난 정말 그들을 힘껏 도왔는데 그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었다. 단한 명도 나서지 않았다. 난 중재하려고 끝없이 이리떼에 물어뜯겼었는데 아무도 날 위하는 사람은 없었다. 한 번은 내 팬이라고 꼭 만나자고 해서 만난 사람이 이런저런 선물을 주고 가며 만일 나를 공격하면 싸워주겠다까지 하고 갔다. 공교롭게 공격당하는 일이 생겨 도와달라고 연락을 했다. 그녀는 침묵했다. 그렇지만 그녀도 엄청난 공격을 당한 일이 생겨 성토당할 때 끼어들어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글을 적어주었다. 그녀가 뭔가 느끼길 바래서 그렇게 했다. 선물을 받고 잘 지내는 건 누구나 할수 있다. 하지만 고통당할 때 돕는 건 누구나 할수 있는 건 아니다. 두 번째 책 제목은 수정이 되었다. 전 친구가 한 명도 없거든요. 성경에도 병이 나은 9명이 없어지고 단한 병만이 감사하는 얘기가 나온다. 인간은 은혜를 물에 생기는 존재이다. 인생이 이렇게 흘러갈 줄 몰랐는데? 난 우연성이 가져오는 필연성을 믿는 편이다. 이 지역에 직장을 다니기 위해 직 계약한 지 얼마 안돼 해고가 되고 이 지역에 살 이유 없이 흘러들어온 이곳은 가장 살고 싶은 지역이 이미 돼버렸다. 인터넷 카페에 가입해 오프라인 모임을 가보고 포기했다. 다시 한번 가보자 하는 곳은 내가 갔던 곳이 아니었고 다른 실수로 간 곳에서 나는 평생의 배우자를 만났다. 우연히 내 글을 읽다 내 중보기도자가 되신 목사님이 인생 멘토가 되셔서 결혼 주례까지 해주셨다. 20년 넘게 내 인생의 멘토이시다. 무역회사를 3일 다니다가 적성에 안 맞아 그만 다니고 학원 강사를 시작했다가 미국 갔다 와서 뭘 할지 고민하다가 영어 쌤에! 라고 말한 언니 친구의 우연한 말로 영어 선생님이 되어 20년 넘게 만족스럽게 하고 있다. 무료 나눔해준 취향에 안 맞은 옷의 프린트가 실어 잘라내고 작은 가방을 우연히 만들다 티를 13개나 만들어 입고 다니고 있고 내 취미로 등극했다. 요즘은 블로그 꼭 해야 돼! 라는 남편 친구의 말로 우연히 블로그에 글을 쓰다가 책도 세권 내게 되었다. 머리가 평소보다 아프다 싶어 병원 검사를 받아 우연히 머리 꽈리를 발견해 목숨을 우연히 건졌다. 방문과외를 우연히 제안받아 3년 넘게 하다가 노트북을 받아서 반쪽이 우연히 화상 수업을 한지 3년이 되었다. 가장 맞는 직업이라고 만족하고 있다. 내가 책 낸게 부럽다고 자기도 내고 싶다고 한 아이의 말에 우연히 화상 논술 수업이 시작해서 두 번째 학생을 만나 수업하고 있다. 투잡, 쓰리잡을 하고 싶었는데 투잡이 우연이 되었다. 인터넷 뱅킹은커녕 인터넷 쇼핑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정통 아날로그 파인 내가 반쪽에 우연히 쥐어진 스마트폰 덕에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고 유튜브도 운영하고 7개 넘는 카페에 글도 쓰게 되어 은근히 힙한 생활을 하고 있다. 외국 봉사활동도 가고 대학 때 과대도 하고 대형 교회에서 대표 연설도 하고 대학생들 간사도 하고 주일학교 대표도 했던 내가 우연히 코로나 기간에 치과하다가 전 친구 한 명도 없거든요 라는 책을 쓰고 우연히 운동형 외톨이로 즐겁게 집에서 집콕하고 있다. 내 인생에 우연함이 이끌어오는 필연은 종이가 부족할 정도로 많다.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신이다.